있습니다. 자, 월드컵 시작하도록 할게요. 국내 월드컵 128강. 자, Let's get it. 자, 슬프지 아니한가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솔직히 진짜 좀 듣보 영화긴 하다. 슬프지 아니한가. 아, 군도네, 군도. 아, 여기 슬프지 아니한가라고 나와가지고 이런 돌대가리 새끼, 빡대가리 새끼, 완전 샤발대가리였네. 너무 샤발적이고. 둘 영화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이런 영화를 못을 봤나. 군도라는 영화는 캐스팅이 사기야. 하정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연기파 배우들 다 나왔었어. 하정우, 이성민, 강동원, 그리고 마동석, 많은 배우들이 나왔었는데 이 영화는 좋은 평을 못 받았어.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 이름이 비스티보이즈 감독이었고 너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야. 내가 마! 네 세장이랑 마! 다 했어! 개새끼야! 범죄와의 전쟁 감독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하정우가 그 감독님의 페르소나예요. 이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군도만 조금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애초에 하정우랑 영화를 시작을 했고 그 영화 아시죠? 군대 영화. 나 영화 좋아하니까 다 알지. 지식이 있지. 그래서 이제 군도란 영화 나왔는데 사실 작품성이 조금 떨어진다. 왜냐면 좀 밋밋한. 사실 군도 자체도 이렇게 좀 리메이크작이거든요. 군도라는 그 웹툰이 있었습니다. 원작을 리메이크한. 군도란 영화에서 또 똥파리. 똥파리란 영화는 이제 양익준 감독인데 이 양익준 감독이 자기가 배우면서도 감독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이거 본 것 같아요. 똥파리. 이 당시 굉장히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이죠? 약간 되게 폭력을 많이 썼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되게 막 패스. 굉장히 우울해. 알아. 그냥 굉장히 우울한 영화고 맞아. 이때 또 신입 여자 배우가 나왔었죠. 김꽃비 씨도 이렇게 이 영화로 이렇게 데뷔라고 저기 했었는데 사실 양익준 감독의 필모를 좀 보면 말이죠. 그렇게 똥파리 이후로 뭐가 없긴 했어요. 뭐가 없긴 했는데 똥파리 하면 참 그 기억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도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똥파리를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성이 더 오져요. 폐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빠한테 그냥 이씨 새끼야 하면서 막 발로 차버리고 막 때리고 정말 똥파리 말 그대로 정말 이게 또 영화에서 직업이 사채업자야. 여기저기 돈 받으러 다니다가 그 이 영화의 교훈이 뭐냐면은 폭력은 대물림 된다. 맞아. 폭력은 대물림 된다. 절대로 내 아빠의 모습을 담고 싶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질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그래서 폭력은 대물림 된다. 똥파리란 영화. 자, 똑파리 고르겠습니다. 연기를 또 너무 좋았고 양익준 감독 하면 가장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타 유발자들과 밀정이 나왔어요. 구타 유발자들이란 영화부터 한번 볼게요. 구타 유발자들이란 영화 자체도 사실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시대를 앞서간 영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화의 가치가 좀 인정받게 되는 그런 때가 살짝 있었죠. 뭐 한석규 씨 나왔었고 미투운동 때문에 지금 쉬고 있으신 대배우 천만 대배우 누구죠? 오달수. 오달수. 예. 오달수. 오달수 선생님 이렇게 나왔었고 이문식 씨 나왔고. 왜 나 이거 모르지? 이거 몰라? 응. 이거 짤로 많이 떠돌아다녔었잖아. 미쳐. 한석규가 이렇게 경찰복 입고 골뱅아. 네 때린 놈은 경찰이 됐어요. 이거 몰라? Holy shit, what the fuck? 이걸 몰라? 와, 진짜 정말 구타 유발자들. 네, 일단 밀정이란 영화, 예, 공유 나왔었고 또 송강호 씨 나왔었던 그 영화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배우가 또 탄생이 됐었죠. 밀정. 그래, 엄태구 씨. 엄태구 씨 딱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감독 김지훈 감독님인데 김지훈 감독님 필모를 봐도 그렇게 왔던 길이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인랑으로 완전히 쪽박을 차고 말아먹었던 이 감독님이 놈놈놈 찍었던 감독이거든. 김지훈 감독. 그래도 감각이 좀 있는 감독으로 좀 이렇게 명성이 있었는데 아 참 저기로 인랑으로 말아먹고 악마를 보았다 감독이었어. 근데 희한하게 또 인랑에서 저기를 했었는데 밀정과 구타유발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밀정이 좀 더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투자금도 좀 그렇고. 자, 밀정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 하정우 씨 나온 더 테러 라이브죠. 하정우 씨다. 대박. 하정우 씨가 이렇게 그 라디오 DJ로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이 영화 이제 아저씨 원빈. 아저씨는 인정이지. 아저씨. 본인 아저씨 골라요? 네. 저도 아저씨예요. 왜냐면 더 테러 라이브도 괜찮긴 했는데 아저씨가. 근데 나는 원빈이 좀 이 영화 이후로 지금 너무 작품 활동 이게 마지막 작품 활동이고 CF만 뒤지게 찍으러 다니니까 난 CF 모델도 아니고 말이죠. 좀 작품 활동 좀 빨리 좀 해야 될 텐데 아저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테랑과 친구 나왔어요. 두 영화 다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친구는 나온 지 한참 된 영화인데 중학교 1학년 때가 나왔었는데 느와르 장르도 좋아하니까 두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고를 거예요? 저는 둘 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친구가 더 좋았어요. 친구의 명대사가 뭐죠?
니가 가라 하와이. 많이 묻다 아이가. 어? 돈 벌고 아버지,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스발라만. 친구죠 친구. 베테랑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감독님이 류승범 씨 형분이신 류승 룡 완 류승완 류승완 감독님이에요. 류승완 감독님이 찍은 이제 베테랑이라는 영화. 그 전에 제가 굉장히 또 류승완 감독님 영화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또 있어요. 부당거래. 저 부당거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부당거래 이후로 베를린 살짝 나왔다가 이 베테랑은 좀 류승완 감독님 영화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실망스러웠어요. 황정민 씨도 베테랑 나오고 나서부터 뭔가 연기가 너무 획일화돼 있지 않나. 항상 먼저 뭐 범죄자 아니면 뭐 성사 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범죄자가 아니라 그 깡패나 뭐 이런 걸로 역할을 나와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 보면은 명장면이 너무 많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고 작품성으로는 사실 친구죠. 곽경택 감독님의 친구. 재밌었죠. 범죄도시 대 황산벌입니다. 황산벌도 나름 재밌는 시리즈야. 이게 원래 시리즈로 있었거든. 좀 코미디 같은데? 약간 코미디지. 그쵸? 이문식 씨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우리나라 그 전제 그 역사를 가지고 이제 좀 재밌게 풀어낸 영화인데 황산벌은 좀 많이 잊혀지기도 했고 범죄도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그 명대사도 많았고 명대사 하나 해주세요. 내가 돈 받으러 와서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Holy shit! 조선족이세요? 아니요. 그렇게 잘하시네. 조선족 맞죠? 아니, 생겨도 조선족 닮으셨는데. 자, 범죄도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뭐이라니? 김시표류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었죠. 시대를 앞서간 영화 중에 김시표류기도 나와요. 명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그런 관련된 그런 조선시대 부동산 영화야. 풍수지리요. 그거 맞아. 나름 뭐 그냥 그럭저럭 재밌게 봤었어요. 김시표류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존나 재밌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봐도 너가 재밌어 할 것 같아. 자기가 이제 그 회사 다니다가 좀 실패해가지고 죽으려고 이렇게 막 자살 시도하고 막 저기 하다가 한강에 뚝섬 유원지인가 뭐 그쪽에 한강 쪽에 또 섬이 하나 있잖아. 거기에 이제 표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게 이제 김시표류기라는 영화인데 이 안에서 참 재밌는 게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 안에서 별안간 노력을 다하고 한강에 있는 그 섬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사람 불러도 뭐 여기야 살려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살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진짜 섬 생활을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게 재밌었어. 아마 감독님 장진 감독님이었을 거예요. 장진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바로 또 정진영 씨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짜장면 만들어 먹고 뭐하고 또 히키코모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고 막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꼭 보시길 바라겠고 정재영 씨 맞아. 완전 적극 오케이. 추천 영화네요. 네네 김시표 이렇게 볼만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괴물과 또 클래식. 아 이거 둘은 정말 그 용호상박인데 괴물이야. 괴물 감독님이 누구죠? 봉준호 감독님.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 영화. 기억나시죠 다들? 원래 봉준호 감독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한강공원 그쪽에서 놀다가 어떤 괴생물체 같은 게 물속으로 빠르게 싹 지나가는 걸 봤었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저게 대체 뭘까? 물고기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거에 대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이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클래식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참 몇 없는 멜로 영화들 중에서 그래도 좀 볼만했던 게 클래식이 아니었나. 조인성 씨랑 손예진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조인성이 이렇게 자기 입고 있던 청자켓을 가지고 이렇게 딱 씌워주면서 이렇게 그 뛰어가는 그게 바로 클래식이라는 거. 알아요. 괴물을 저는 고르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의 감독 중에 하나가 또 봉준호 씨 감독이니까 봉 감독이니까 부당거래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부당거래 보셨어요? 네. 재밌지. 이거 정말 재밌는 전 정말 그 이런 부정부패를 다루는 영화 중에서 저는 최고봉을 부당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부당거래 같은 경우는 다 나쁜 놈이야. 이 영화가 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싹 다 나쁜 새끼들이야. 류승범도 검사인데 악덕 검사 다 나쁜 놈들인데 그 중에서 약간 서로 이렇게 기싸움하고 그 심리전하고 결국은 결말은 좀 씁쓸하면서 굉장히 저는 작품성이 좋은 류승환 감독님 의 영화 중에 전 최고로 저는 부당거래를 꼽고 국내 영화들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 영화에서 저는 부당거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명대사들 정말 많았습니다. 경찰이 잘못했다. 경찰이 불편해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응? 다 불편하니까 일하지 말라 그래. 호의가 권리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좀 경찰들이 좀 불편해하는, 불쾌해하는, 예. 진짜 좋은 그 저게 많았는데, 그죠? 예.
부당거래. 그리고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 이 영화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 영화죠. 예전에 그 이병헌 씨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영화인데 우리나라의 그 남북 상황을 아주 재밌게 잘 묘사해가지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실 이런 영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빨갱이 영화로 찍혀요. 그럴 정도로 뭔가 북한과 이런 사이 좋고 약간 이런 저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좀 비극이 좀 있죠. 그 안에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참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 안에서 또 굉장히 또 슬픈 결국은 우리가 한민족이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런 비극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경비구역 JSA와 부당거래 흥행은 이게 훨씬 더 잘 됐어요. 근데 부당거래는 관객이 한 400만 정도 그랬던 걸로 아는데 부당거래가 아무래도 남긴 것들이 많죠. 자, 미녀는 괴로워. 이 김아중 씨가 나와가지고 또 이 영화 음악도 유명했죠. 마리아. 이건 어? 지금 제가 최근에 좀 다시 봤어요. 미녀는 괴로워를. 아, 봤어요 최근에? 네.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어. 그죠? 본인 이야기 같았고 아니요, 본인 좆돼지였는데 성형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돼가지고 도롱뇽 닮아가지고 그냥 도롱뇽 얼굴로 살아가고 아, 있고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 이렇게 좆돼지셨나요? 아니요. 아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처음에 나는 그 장면 생각나. 카메오로 이범수 씨가 나왔었거든. 택시 딱 와가지고 딱 받았는데 딱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알지, 뭔지 알지. 어, 이범수. 피 흘리면서. 어, 그 모습도 나오고 참 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짝 그 마지막에 감동. 그 감동이 또 있었지. 뒤에서 노래하고. 근데 사실 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좆돼지고 또 노래도 잘하는데 앞에 나갈 수는 없는.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였고요. 히트맨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영화인데 권상우 씨 나온 영화인데 저는 희대의 개 망작 쓰레기 영화 이런 영화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봤어요. 생각이 들어요. 웹툰 작가로 권상우 씨가 나오죠. 나오는데 영화의 기승전결도 뭣도 없고 저는 진짜 제발 이제는 아니 그래도 차라리 예전에 두사부일체나 이런 영화들은 확실하게 재미를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희노애락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히트맨은 정말 누가 만들었을지 보면서 야 왜 이런 장면들을 넣었지 쓸데없는 장면들과 산만해요. 사실 재미가 있다기보다 너무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너무 아무리 코미디 영화라지만 전개나 개연성이 1도 없어요. 예전에 뭐 특수 요원이고 저기 했는데 맞아. 이제 잘못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림을 자기가 있었던 일을 딱 그려가지고 올렸더니 대박이 나고 그걸로 국정원들이 찾아오고 난 히트맨에서 남은 거는 정준호 씨의 그 개그 코미디 연기. 정준호 씨 너무 재밌어요. 그죠? 자, 저는 미녀는 괴로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라 불안당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다 이제 이병헌 씨 나온 영화고 정말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판 바닐라 스카이 같은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당이란 영화는 이제 설경구 씨 나오고 임시완 씨 나왔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영화가 약간 그 느낌 들어요. 동성애를 살짝 동성애 코드를 살짝 넣었어요 이 영화에서. 임시완이랑 설경구랑 또 그 설경구 씨랑 그 극 중에서 친구로 나왔던 분이 그 아저씨의 이거 방탄유리아의 개 했던 분이 나왔잖아. 머리 길어가지고. 임시완 좀 불쌍했어요. 임시완 불쌍했지. 김희원 씨도 불쌍해서 나는. 김희원 씨가 바지 가랑이 붙잡고 설경구 씨한테 야, 걔 믿지 마. 너 맛이 갔어. 왜 이렇게 변했어? 했는데 자기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임시완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걸로 대가리 찍어갖고 죽여버리고 동성애 코드가 있다니까 얘들아. 임시완이랑 설경구랑 우정이 아니야. 감독이 그걸 의도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씨볼 새끼들아. 컨테이너 엘리베이터 그 씬에서 약간 이렇게 뒤지면서 몸 뒤지면서 그 장면에서 약간 좀 야리꾸리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했대요. 피셜입니다. 예, 자 어쨌든 불안당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당. 자, 신의 한 수 시리즈. 신의 한 수 1은 그래도 좀 볼만해서 이거 신의 한 수 봤어요? 봤어요. 1탄만 본 것 같아요. 그 바둑에 저게 해가지고 2탄도 바둑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쎄요. 검사회전은 황정민이랑 강동원 나오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렇게 선거활동하는데 춤추고 강동원 아줌마랑 춤추는 장면 그게 있었는데 둘이 내가 봤을 때 좀 삐까 뜨는데 신의 한 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수극에 대한 약간 타짜를 좀 약간 살짝 오마주한 영화거든요. 맞아. 예, 신의 한 수가 복수해주려고 정우성이 이렇게 바둑알 야무지게 담아가지고 돌려가지고 팍 얼굴 쳐버리고 딱밤 때리고 그런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워요. 신의 한 수 같은 경우도 너무 쌈박질만 해버리니까 타짜는 그 안에서 어떤 그 스릴러가 좀 이렇게 있고
도박에 대한 맞아요. 그런 장면이 쫙 잘 나왔었는데 너무나도 잘 만든 영화니까. 근데 신의 한 수는 너무 쌈박질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바둑은 안 두고. 그래서 저는 검사회전을 고르겠습니다. 예. 화이, 설국열차. 화이랑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봉준호 씨 감독인데 설국열차도 다쿠지. 이건 다쿠지. 왜냐면은 여기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도 나왔었고 설국열차 자체가 이제 기차 내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계급 사회가 있었던 그런 영화죠. 그 안에서 이제 바퀴벌레로 프로틴바 만들어가지고 바퀴벌레 쳐먹고. 설국열차 고르겠습니다. 예. 첫사랑 사수골기 대회 이 영화는 차태현 나왔었고 국가대표. 봤어요. 이거는 국가대표지. 야, 국가대표죠. 국가대표지.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어린 신부는 사실 좀 오락 영화에 가깝지. 김래원이랑 문근영이랑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조금만 기다려. 맞아. 왕의 남자는 좀 약간 이것 때문에 진짜 대박 나. 이준기라는 배우가 나오게끔 하는. 여기도 약간 좀 퀴어 코드가 좀 있죠. 좀 이준기 예뻐가지고. 이준기 너무 이쁘고 좀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담긴 했어. 왕의 남자 고르겠습니다. 와, 곤지암. 곤지암 재밌게 봤어요? 곤지암 재밌게 보지 않았어요. 무섭긴 무서웠죠. 의도한 무서움이니까. 근데 재미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곤지암이란 영화는 그냥 짜집기 영화예요. 이 영화 감독이 원래 그 기담이라는 공포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영화는 약간 살짝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꽤나 재밌었거든요. 기담의 엄마 귀신 아시죠? 알지 그거. 그 감독이 만드는 차기작 영화 공포영화 후보라 그래가지고 진짜 기대를 존나 했어. 곤지암 같은 경우는. 근데 뭔가 영화 소재가 인터넷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걱정을 했거든.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인터넷 방송을 소재로 삼은 영화들이 몇 개 있었는데 얘네들이 인방 감성을 모르다 보니까 이 감독들이 비응신같이 만들어요. 재미 더럽게 없고. 진짜 나오고 났는데 나는 사실 극장에서 못 봤어요. 중고딩들이 페북에서 만들어 놓은 설레발의 산물 같아. 곤지암은 뒤지게 무섭다고 아주 지들끼리 호들갑 떨고 연병 조찌라를 떨더라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진짜 막 너무 무서워가 잠도 못 자고 막 저주가 걸리는 뭐 아주 그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어. 곤지암 존나 영화에 무섭다고. 비해 마케팅이 너무 잘 돼서 모든 맞아. 사람들이 좀 기대를 엄청 많이 중고딩들이 호들갑을 뒤지게 떨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페북에서 나도 그거 되게 낚여가지고 맞아, 이제 맞아. 물론 뭐 영화관 가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장면들 제임스 완 감독의 그 컨저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컨저링에 보면 그 귀신이 발이 딱 떠가지고 뒤로 도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짜집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외국 공포 영화도 제가 많이 봤을 뭐 그레이븐 인카운터라는 영화도 많이 짜집기를 했어요. 이 영화가 많이 따라했어요. 외국 영화들을 국내 영화 보지 말고 외국 영화도 보시다 보면은 이 감독이 뭘 보고 따라했는지가 싹 보이거든요. 전 그래가지고 곤지암은 정말 별로였어요. 재미도 없었고 거기 무섭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주먹이 운다 같은 경우는 유승환 감독의 영화죠. 최민식 씨와 유승용이 나왔는데 둘 다 음지 인생 쓰레기 인생을 사는 둘인데 권투라는 그 주제로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붙는 장면인데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주먹이 운다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먹이 운다. 오케이. 류승범. 류승룡이 아니라. 자, 공공의 적대 범죄와의 전쟁. 이야. 범죄와의 전쟁. 아, 이건 진짜 고르기 좀 힘들다, 얘들아. 공공의 적은 포까진가 나왔어. 뇌절을 하는 바람에 원은 진짜 대박이었어. 공공의 적 안 봤어요? 네. 와, 존나 재밌는데 이거. 여기 저 그 설경구 씨가 나왔을 때 설경구 뭐야 역할이 진짜 말투가 막 이래요. 너는 오늘 뒤지는 거고 다시는 뭐 그렇게 못할 거야. 오늘 너는 임자 만났다고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 말투가 딱 이래. 그래가지고 하, 진짜 재밌었는데 여기 재밌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 이분도 연기할 때 진짜 변태 연기 야무지겠었지. 딱 샤워기 물 맞으면서 마더팍 이동돼서 신성대 모사 가능합니까? 씨발년 하면서 혼자 자위하는 장면 이라든지 그런 장면.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도 굉장히 또 살아있네. 뭐 이러고 진짜 그 인기도 있었고 남긴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이때 노래도 그렇고 범죄와의 전쟁 대 공공의 적. 공공의 적 1 범죄와의 전쟁이면 진짜 고르기 힘들다고 봐요. 근데 공공의 적 시리즈는 좀 뇌절을 하는 바람에 범죄와의 전쟁을 고르겠습니다. 국화꽃 향기 고 장진영 씨 성시경의 희지란 노래가 또 OST였고 8월의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또 멜로 영화 하면은 멜로 영화계의 바이블이에요. 심은하 씨랑 한석규 씨랑 나와가지고 8월의 크리스마스. 이거는 고르기 참 저기한데 저는 그래도 영화의 상징성으로 봤을 때 8월의 크리스마스. 우리나라에서 그 명화 100탑 100 안에 들어갑니다. 자 수상한 그녀 보셨나요? 수상한 그녀 못 봤어요? 할머니랑 나문희 선생님이랑
저 바뀌어 영혼이. 어 영혼이 바뀌어 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적이야. 아 나성에 가면 그건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열한 거리 같은 경우 봤어요? 네 비열한 거리. 아 이거 진짜 조인성의 연기가 또 이렇게 해서 또 빛을 발했었고 복수 3부작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인데 깡패 영화 중에서 정말 괜찮아요. 남궁민 씨도 나왔었고 내용이 참 살벌했었죠. 조인성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벌인 그런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처절한 복수나 이런 것들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그리고 여기서 땡벌이란 그 노래도 여기서 또 많이 여기 있었었죠. 전우치대 7번 방의 선물. 와 나 이거 진짜 오열을 되게 많이 했던 영화인데. 뭐라고? 7번 방의 선물. 아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 이렇다니까요. 보통 일반인들이 7번 방의 선물을 대단히 높게 쳐줘요. 근데 저는 7번 방의 선물 이 영화는 정말 좋게 쳐줄래야 쳐줄 수가 없어. 이게 천만이야? 난 이거 천만 들었다 그래가지고 명화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런 심파 싸구려 심파가 난 너무 싫었어. 왜냐? 류승룡 씨 연기 물론 잘했죠. 예승아! 예승아! 바보 연기 정말 야무지긴 했지만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는데 이거 봐. 이게 어떻게 교도소에서 일어날 일이야. 예승이가 아니 예승이가 어떻게 그 억지 감동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개연성이 1도 없어 진짜. 아니 어떻게 박스에다 가둬가지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안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말이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 나는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 전 정말 7번 방의 선물을 보느니 이 영화 7번 방의 선물도 사실 이 영화 오마주예요. I am Sam이라고 숀 펜 주연의 다코타 패닝 나왔던 이 영화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7번 방의 선물은 한참 후에 나왔지만 I am Sam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 여기서 결이 다르구나. 내가 사실 문화 사대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는 보면서 사실 아니 슬프다는 건 알겠어. 예승아 하면서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고 근데 숀 펜 주연의 IMSM 같은 경우도 아빠가 약간 그 지능장애예요. 지적장애. 그래가지고 딸이랑 같이 살아가고 싶은데 나라에서 막 떼어놓고 그런 정말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IMSM 보고 흘리는 눈물이랑 7번 방의 선물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랑은 저는 좀 다른 눈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억지 심파 정말 개연성 1도 없는 영화 7번 방의 선물 저는 이 영화가 천만 들었다는 거 저는 사실 좀 대중들의 수준에 좀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우치라는 영화 볼게요. 저 화난 거 아니죠? 아 저는 화나요. 아 솔직히 좀 짜증납니다. 저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7번 방의 선물이 천만 들었 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작금의 사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우치 한번 볼게요. 전우치 같은 경우는 좀 볼만했어요. 강동원 씨 나오고 김윤석 씨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우치가 도사로 활동을 하죠. 현실이랑 과거랑 이제 오고 가면서 나름대로 좀 이게 흔히 쓰이는 그런 소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어요. 사실 흥행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영화 내용에 대해서 잘 보면은 그때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는데 전우치라는 영화 굉장히 특이했던 영화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들었으므로 저는 전우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 vs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 휘날리며가 진짜 개쩔었어요. 82년생 김지영 한마디 이거 보셨나? 근데 이 안 보셨나? 네 몰라요. 아예 내용. 사실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정념이 예쁘다. 페미 색깔이 묻은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뭐랄까 여자가 살아가면서 특히 정말 희박하게 있을 만한 그런 확률들의 일들이 자기한테 오지게 일어나면서 이것이 약간 여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류의 이제 그 소설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소설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평이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82년생 김지영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 맞물려서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원작 소설도 너무나도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판타지에 가까운 그런 일들 이기 때문에 전 사실 태극기 휘날리면을 고르겠습니다. 진짜 개쩔었어요. 원빈이랑 그 장동건이랑 이렇게 명장면이 좀 있었어요. 이때 뭐 개그 콘서트에서 뒤지게 따라했거든요. 개코는 하여간에 뭐 하나 뜨면은 뒤지게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해잖아요. 한동해요 형님 이러면서 자 태극기 휘날리며를 고르겠습니다. 자 다음 추격자 대 부산행. 야 이거는 진짜 고르기 힘들다. 이거 진짜 고르기 힘들다. 왜냐면은 부산행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좀비 영화의 시작이었죠. 최초였을 거로 내가 아마 아는데 외국에서 극찬을 받았어요. 부산행이 사실 공유는 저한테 있어서 밑거배 중에 하나였거든요. 밑거배 뭔지 알아요? 믿고 거르는 배. 그 중에 하나였어. 우리나라에서 좀비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저는 약간 좀 무시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좀비 영화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24일 후 그 영화와 또 새벽의 저주 막 이런 그 큼지막한 영화들이 있었는데 서구권에서도 좀비 영화를 참 그렇게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명작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걸 만든다고 했는데
봤는데 어머나 너무 잘 나왔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도 아주 극찬을 받았는데 그 바통을 또 이어받고 나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킹덤까지 나오면서 좀비 영화 잘 만드는 나라로 약간 인식이 될 수 있는 로튼 토마토 점수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부산행이라는 영화 지금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올해 아마 나와요. 그 강동원 씨 주연으로 한 반도가 나옵니다. 안상호 감독님인데 사실 안상호 감독님 필모를 보면은 이분이 좀 특이하게 애니메이션을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의 왕이라는 영화 그리고 창이라는 그 저기도 있거든요. 창? 네, 요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에 있는 그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이라면 이 애니메이션 꼭 보셨으면 좋겠고 괜찮은 작품입니다. 그 사이비 권혜연 씨가 주연이었었고 목소리 연기 괜찮았습니다. 사이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암 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필모그래피가 독특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이런 부산행이 딱 나오고 나서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찍은 게 공교롭게도 류승룡 씨의 염력이었습니다. 이 영화 굉장히 졸작이었어요. 졸작. 뭐 CG는 CG라고 쳐도 너무도 개연성도 없고 사실 난 그래서 류승룡이 참 밑거베로 거듭나는 그런 순간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원래는 예전에 명량에서 구루지마 역으로 딱 나오고 또 표적에서도 좋은 역할을 해주고 최종병기활에서도 좋은 연기를 해줬고 그래서 아 류승룡이란 배우가 이제 떠오르겠구나 했는데 작품을 고르는 것들마다 계속 안 좋은 그래서 7번 방의 선물로 최고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안 좋게 쭉 가다가 극한 직업에서 다시 이제 조금 확실히 류승룡의 그 개그 연기는 확실히 그 가치가 있다. 내 하나의 모든 것 여기서 그 맞아, 맞아. 이거 봤지? 카사노바. 카사노바 역할로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연기를 해줬었는데 아 이게 기억이 남네요. 이게 또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들. 임수정 씨랑 나 했던 그 멜로 연기 재밌었습니다. 웃겼어. 그래서 확실히 류승룡은 그 개그물에서는 확실히 활약을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 자 부산행대 추격자 뭘 고를까요? 추격자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격자 하면은 사실 또 하정우란 배우를 또 만들어냈고 우리나라 3대 감독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그래 나홍진 감독. 나홍진 감독 필모를 또 싹 보면은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곡성 만들어냈고요. 황해 만들어냈고요. 나홍진 감독의 또 페르소나가 누구겠습니까? 김윤석. 예, 김윤석이죠. 보면은 황해, 곡성, 추격자 정말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음 작품 정말 기대해봅니다. 이 추격자라는 이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다룬 건 아닌데 참고는 했어요. 유영철 사건을. 이렇게 사이코패스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루는 영화였는데 나홍진 감독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고어한 거를 굉장히 또 추구를 하기 때문에 가감 없는 그런 씬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좀 오래된 영화니까 살짝 스포해도 되겠죠? 그 싸우는 장면 김윤석이랑 하정우가 싸우는 장면이 있어. 그 수족관에 이제 여자 목이 들어있었고 거기서 이제 둘이 막 칼로 싸우고 막 하는데 그때 사실은 하정우가 워낙 사이코라서 여자를 토막내서 죽이고 묻어버리고 그러잖아. 싸우는 게 사람의 팔 다리 잘린 걸로 이렇게 둘이서 막 던지고 싸우는 그런 장면을 사실 연출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투자자들 입장이나 이거는 아무리 이게 영화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삭제가 되고 그냥 둘이 이렇게 뭐 다른 걸로 뭐 던지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게 안 풀려서 분이 안 풀려갖고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황해에서 돼지 족발로 그 조선족이 이렇게 막 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얘기하다 잘 안 되니까 이제 김윤석이 내려왔거든요. MG 갖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족발 뜯어먹다 그 족발로 그래서 거기서 싸우는 장면이 나온 거야. 족발로 머리 내리쳐가지고 그 장면에 대한 어떤 갈증을 황해로 풀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좀 있습니다. 자 추격자 대 부산행. 저는 부산행 뭐 물론 그 장르물로서는 뛰어난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작품성으로 봤을 때 추격자는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장면 많이 나왔었죠. 뭐 4885 너지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든지 추격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택시 운전사 대 악녀를 볼게요. 악녀는 상도 받았습니다. 아마 베를린이었나? 여기서 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옥빈 씨가 여자 킬러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저때 부상도 많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무서운 여자 킬러로 나오는데 글쎄요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택시 운전사는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 있어서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 운전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없으시죠? 예. 자 라디오 스타 대 박하사탕. 그 설경구 씨가 처음으로 찍은 영화가 아마 박하사탕이 아니었나.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력으로 상도 많이 받고 말이죠. 예, 그랬었어요. 그리고 라디오 스타. 노래 음악이 많이 남았어요, 이 영화. 이제 괜찮은데. 음이 안 맞죠? 사랑 따위 쳐버렸는데.
자, 라디오스타 대 박하사탕. 아, 참 라디오스타는 영화를 보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예요. 마지막에 특히 그 안성기 씨가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왕년에 잘 나가고 지금은 퇴물인 박중훈 씨가 이렇게 자기 자존심이랑 안 맞는 일들을 막 하고 막 짜증내고 하는데 옆에서 매니저 역할을 잘해주는 안성기, 랄프의 모습,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우산 쓰고 이렇게 형 내가 미안해, 내가 앞으로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안성기 씨한테 잘못을 구할 때 그 모습과 참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라디오스타입니다. 그 박하사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 이게 나 다시 돌아가는 이 영화도 있구나. 굉장히 명화예요, 명화.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박하사탕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좀 패밀리 그런 코미디 영화에 가깝기 때문에 작품성으로 그냥 냉정하게 명화로 꼽는다면은 박하사탕을 꼽아야죠. 박하사탕 못 보신 분도 많을 텐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야광 대 악인전. 마야광 전에 악인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마동석이라는 그 캐릭터, 이 캐릭터가 사실은 범죄도시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왔는데 마동석이 좀 다작을 합니다. 마동석의 필모를 좀 볼게요. 필모를 보면은 범죄도시서부터 확 그 캐릭터에 대한 나오면서 마동석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성난항소, 동네사람들, 챔피언, 너무 그 캐릭터성만 부각되는 마동석 영화들이 있어요. 일명 마동석 영화. 아마 우리나라의 그 드웨인 존슨이 아닌가. 예, 우리나라의 그 한국판 드웨인 존슨 같은 그런 역할인데 뭐 캐릭터도 좋고 뭐 한데 너무 좀 질려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범죄의 도시 때서부터 이렇게 덩치 커가지고 좀 극과 극 같은 그런 역할. 그 싸움을 잘하거나 아니면 덩치만 큰데 싸움을 잘 못하고 약간 그런 역할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또 얼마 전에 저 시동이란 영화까지 웹툰 원작 기반으로 한 그래서 이런 뭐 많은 영화들을 좀 다작을 했는데 글쎄 이제도 나중에 그 마블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제 이터널즈라는 그 예 거기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하는데 하는구나. 범죄도시 2를 또 4절을 하면 또 만든다 그러는 우리나라 이게 문제야. 아니 뭐 하나 흥하면은 좀 냅두면 되는데 끝. 까지 우려먹고 뇌절해가지고 나중에 뒤지기 욕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끊어요. 타짜가 그랬단 말이에요. 타짜는 사실 원에서 남겨뒀어야 됐어. 근데 타짜 굳이 또 2를 만들고 근데 2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원작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한 노력은 좀 보여요. 그래서 그 최승현 탑. 씨의 탑에 타짜 2까지는 그나마 그럭저럭 볼만해줬단 말이에요. 3는 진짜 눈살 찌푸려지는데 저는 참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를 만든다면은 마동석 캐릭터 영화예요. 사실 이런 영화들이 저는 별로 좋게 보질 않아요. 악인전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경찰과 깡패가 손을 잡는다 이 클리셰가 여러분들 맞아. 언제부터 계속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클리셰를. 마야광 보겠습니다. 마야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산의 부장들 찍었던 그 감독님의 영화예요. 우민호 감독 영화인데 이 감독이 첫 봤다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내부자도 정말 재밌었죠. 아, 이런 여우 같은 꿈을 만나면서 어차피 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내부자들 찍고 나서 마야광을 찍었는데 마야광이 엄청 기대작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한 70년대의 어떤 그런 암울한 시절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좀 그려냈던 영화인데 사실 영화가 뭘 얘기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영화는 사실 그 영화를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어떤 영화를 참고했냐면은 스카페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알파치노 주연의 스카페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약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 인생을 송두리째 버려버리는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스카페이스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아주 말아먹었었죠. 그래가지고 좀 안 좋았었는데 남산의 부장들에서 좀 어찌 좀 잘 적해가지고 예 괜찮았었던 영화였습니다. 자 마야광 대 악인전 마야광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3. 자 넘버 3 하면 또 그 송강호 씨죠. 송강호 씨를 낳았던 그 송강호 씨 캐릭터 예 네가 현정하면 현정아야 누가 넘버 3래? 그 저기 예? 나왔었죠. 그죠? 그 아주 재밌었던 넘버 3. 예. 넘버 3 대 구남도. 저는 구남도 같은 경우는 류승환 감독님 영화였는데 약간 그 역사 왜곡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평도 받았었는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좀 각색을 좀 심하게 했어요. 아무리 영화라지만 일장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싹 찢어버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속 시원했었는데 소지섭 씨 나오고 구남도 굉장히 좀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였었죠. 구남도. 넘버 3. 저는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사실 더 가치 있는 작품은 제가 봤을 때 넘버 3라고 봅니다. 예. 나 구남도 봤다. 구남도 봤지. 이정현 나오고. 이 장면 가위로 싹 자르는 모습. 국뽕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버 3 갈게요.
자, 친절한 금자씨. 또 박찬욱 감독의 그 복수 3종 세트에 들어가 있는 친절한 금자씨죠. 최민식이 이렇게 여기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 나오는데 애들 납치해가지고 몹쓸 짓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영애가 이제 악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리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예요.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했었죠. 교도소 내에서 교도수들이랑 같이 이렇게 미리 계획을 짜면서 그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고 많이 도와주고 하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그 다음 이제 킬러들의 수다죠.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신현준 씨랑 원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원빈 몇 없는 필모그래피 중에 하나인데 모두가 킬러들이에요. 모두가 킬러고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친절한 금자씨죠. 당연히 작품성으로 보나 뭐 그런 상징성으로 보나 친절한 금자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웰컴 투 동막골 하면은 재밌는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그 영화 음악도 웰컴 투 동막골이 나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목격자 볼게요. 목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이성민 나오는 영화인데 목격자는 사실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파트 그 단지 내에서 이제 살인을 하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범죄자가 자기를 보복할까 봐 신고를 못 하고 계속 가슴 졸이는 그런 스릴러 영화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웃겨요. 뭔가 상황이 이것도 개연성 1도 없어. 아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새벽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층을 보고 딱 손가락질 한번 딱 이렇게 했다 그래서 쫄아 가지고 출근도 잘 못 하고 제발 난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알아? 제발 경찰에 신고해. 비응신 새끼야. 아니 제발 신고해. 신고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신고했으면 됐었어요. 근데 끝까지 신고를 안 하고 비응신.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진짜 산 그 아파트 뒷산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조찌럴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범인 잡는 그런 적인데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의 영화예요. 좀 이성민 씨는 연기는 참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좀 제발 그 다작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작품 고르는 능력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참 안타까워요. 예, 미생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아 참 뭐랄까요. 최근에 찍었던 영화들 하면 좀 미스터 주라든지 남산의 부장들에선 진짜 좋았거든요. 그 박통 역할을 했을 때 무게감 있는 연기도 잘하시고 하는데 비스트라든지 뭐 뺑반이라든지 뭐 이런 좀 영화들은 좀 이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안관이라든지. 자 웰컴 투 동막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병 기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류승용 씨 나왔었던 그리고 박해일 씨 나왔었던 이게 건축학개론. 아마 건축학개론 또 그 김동률의 그 노래 기억의 습작 나왔었고 그 수지의 또 재발견이었던 그 몇 안 되는 또 멜로 잘 만든 멜로 영화들 중에 하나였던 건축학개론 굉장히 좀 찌질한 역할로 나왔던 이재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지가 선배한테 대학 선배한테 업혀서 이렇게 자취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 보고 막 빡치고 막 꺼지라고 했고 그런 연기 굉장히 좋았었고 남는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 납득이라는 캐릭터도 아 납득이 안 가네. 키스는 어떡해요? 막 이렇게 손으로 꼬면서 그게 키스야? 그게 키스야? 이러면서 네, 조정석을 나왔던 최종병기활은 우리나라의 아포칼립토 같은 영화 최종병기활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건축학개로 타짜 이건 무조건 타짜예요. 미술관 옆 동물원 뭐 물론 잘 만든 영화고 좀 하긴 하지만 미술관 옆 동물원보단 8월의 크리스마스죠. 예 그리고 타짜는 열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간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량이라는 영화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예요. 미량이란 영화 해외에서 상도 많이 받았었던 영화였고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거기 그걸 이제 그 버텨내는 그 전도연이 연기도 참 잘했었고 상도 많이 받았었고 송강호 씨랑 같이 나왔었던 그 영화입니다. 터널 하정우 씨 나왔었던 영화죠. 터널 안에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무전도 하고 작품성으로 보면은 미량을 못 따라갑니다. 터널은 자 바로 가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리고 공조 있습니다. 현빈 주연의 이런 영화 참 많아요. 남북 관련으로 해 가지고 영화 찍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현빈 예. 이것도 남북 그거예요? 그지 현빈이 저기로 나와요. 그 간첩으로 나오는데 글쎄요 조금 그래도 내 머릿속에 지우개 참 그 손예진 씨가 알츠하이머로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또 명장면이 포장마차에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사겨버리고 성대모사 한 거예요? 예 정우성 씨랑 안 비슷한가? 네 전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야. 전혀 아닌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내 머리 속에 지우개. 이것도 OST도 좋았어요. 온 날 그만 잊어요. 내 머리 속에 지우개. 아 완벽한 타인. 저 이 영화 참 잘 만들었다고. 맞아. 이 영화 일단 배우진도 굉장히 또 뭐 초호화 캐스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되게 재밌었어요. 좀
그 저희 예산으로 참 잘 만든 영화예요. 이게 다른 스릴러도 외국에서. 아닌데 진짜 무섭게 봤다니까요. 핸드폰에 그죠? 대해서 현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담은 영화죠. 아 리메이크야? 이게 리메이크야? 아 나 그래? 아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 근데 잘 만들었어요. 완벽한 타인 같은 경우는 재밌었어요. 세상에 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참 비밀은 묻어두는 게 나을 것이다. 약간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각자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런 영화입니다. 완벽한 타인. 자 신과 함께 재화벌. 이것도 처음 거라서 재밌게 봤어요. 첫 편도 첫 편이 좋긴 했어요. 사실 차태현이 좀 옛날에 잘 나가는 배우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믿고 배 중에 또 하나예요. 차태현 씨가. 왜냐면은 너무 견우야. 모든 역할이 견우야. 견우가 연기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발전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엽기적인 그녀 이후로 모든 게 견우야. 그냥 나왔던 모든 작품들이. 그래가지고 차태현 씨의 그 연기적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혹평을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이게 맞다. 그래서 그냥 견우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캐릭터가 견우 같은 그런 역할로 그렇게 갔었는데 사실 원작이 웹툰이었죠. 원작 보셨나요? 주호민 씨가 만든 그 신과 함께인데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봤던 웹툰이 신과 함께가 유일해요. 그 정도로 신과 함께 원작 웹툰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웹툰을 딱 보고 나면은 뭔가 영화를 봤을 때 조금 껄쩍지근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근데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웹툰을 원작 다 봤던 사람으로서 글쎄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음. 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좀 CG 같은 걸로 좀 많이 메꾸고 저기 해가지고 근데 이 편은 좀 많이 뇌절이었지. 여기서 첫 편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주지훈 씨랑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또 굉장히 수익적으로는 대박이 난 작품입니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그 토속신앙 이런 거 나오면 또 중국 애들 환장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더 잘된 작품이 바로 신과 함께입니다. 자 완벽한 타인 고르겠습니다. 완벽한 타인 그리고 샤머니즘 그런 거 아 마스터 대 아가씨인데 아가씨는 박창욱 감독님의 영화예요. 아가씨라는 작품은 이제 김민희 씨랑 그 배우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레즈비언 그런 좀 굉장히 좀 적나라한 그런 신 김태리 씨 좀 적나라한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 김태리님이구나. 막 젖가슴은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또 마지막에 또 약간 그 조진웅 씨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오만고 이러면서 되게 그 변태 같은 역할을 정말 야무지게 소화했던 아가씨라는 영화 나름대로 볼만해요 아가씨 근데 두 번 보고 싶지는 않은 그런 좀 뭔가 약간 조금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 마스터인지 김우빈이랑 이병헌이랑 이렇게 나왔었는데 둘 다 그렇게 가치 있는 작품들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예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가씨긴 한데 글쎄 박찬욱 영화 중에서 저는 좀 그렇게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이 워낙 또 괜찮아가지고 그런지 전 마스터 그냥 가겠습니다 예 이거 마스터 그냥 고를게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박찬욱 영화네요 또 김수현이 이렇게 또 그 모질 역할로 나와가지고 원래 킬러인데 그래가지고 좀 간첩으로 나와가지고 원작이 또 웹툰이죠 이것도 그리고 박쥐는 이제 그 뱀파이어 우리나라 뱀파이어 영화인데 김옥빈 씨 나오고 송강호 씨 나오고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쪽가위로 이렇게 죽이고 싶어하고 자기 신랑 죽이고 싶어 눈앞에다가 이렇게 쪽가위로 계속 이렇게 했던 장면 그리고 적나라한 김옥빈 씨와의 이 저 그 배드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영화인데 저는 그래도 박쥐가 더 나았어요 마지막 장면에 그 해 뜰 때 그 김혜숙 씨 차에다 딱 놔두고 그러고 나서 김옥빈 씨 보고 옥빈 씨 우리 이제 새롭게 살아요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장면 생각해보면은 박쥐가 좀 더 남는 장면이 좀 크죠 예. 기생충 대 더킹 기생충 아닌가요? 그쵸 아무래도 더킹도 근데 여러분들 못 만든 영화는 아니야 더킹도 재밌게 만든 영화예요 조인성 씨랑 정우성 씨랑 해가지고 그 검사 이야기죠 네. 기생충이랑 비교해버리면은 사실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로 진짜 최고점을 찍었죠 어떻게 우리나라 그 아시아권에서 아카데미 그 감독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건 진짜 개쩌는 영화예요 저는 외국어 영화상 받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굉장히 또 치열했습니다 조커라든지 호아킨 피닉스에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영화들을 다 제끼고 1917까지 제끼고 이게 감독상을 받는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말 감독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커리어를 남길 수 있는 아카데미 감독상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영화도 수출됐습니다 기생충이 근데 웃긴 거는 이 영화가 미국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시사하는 바가 전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걸 굉장히 재밌게 보고 또 이 안에서 기생충처럼 사는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런 대비적인 걸 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쁜 사람들은 부자고 착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언더도그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기생충 보고 느낀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생충이랑 더킹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기생충이겠죠 예. 무조건 자 그리고 남산의 부
부장들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왕으로 좀 이렇게 좀 시들시들했다가 그 남산의 부장들에서 괜찮았었죠.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네 그 남산의 부장들. 그리고 그 마녀라는 영화 재밌었어요. 마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약간 오그라드는 장면. 이제 뭐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굳이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막 영어로 하면서 허 우리 마녀님이 돌아오셨구나. 우리 아름다운 마녀 아가씨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이러면서 약간 좀 존나 오그라드는 그런 좀 멘트나든지 이런 그 좀 그 힘을 숨긴 찐따물 힘순 찐물이에요 약간 마녀 그런 역할이고 이제 실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힘이 세지고 이런 애들에 대한 그런 뭐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글쎄요 마녀 이제 좀 후속작도 나온다고 합니다. 액션씬이 좋아서 저는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해요. 액션씬이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그 서사와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 있는 남산의 부장들 이병헌 연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긴 네가 있을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무시당하고. 그렇죠. 예.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근데 나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대통령을 묘사할 때 이렇게 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어 맞아 맞아. 이거 진짜. 터지게 막 진짜 대통령처럼. 이성민 씨가 연기를 여기서 완전 정말. 그래요. 뭐 어쨌건 남산의 부장들 그 중립적으로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은 조금 편을 드는. 약간 좀 편향된 정치 편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빨갱이 영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김재규 그 저기에 대한 그 남산의 부장들 소설을 가지고 이제 쓴 남산의 부장들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콤한 인생 대 동주. 동주는 이제 이 영화가 그 시인에 대한 영화입니다. 윤동주 시인 시 유명한 시 뭐 있죠? 엄마야 누나야 별에는 밤이라는 시가 있죠. 예 누군지는 아세요? 알아요.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달콤한 인생 참 느와르 하면은 난 진짜 이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영화 아마 김지훈 감독님이 만들었을 거예요. 이 영화 같은 경우 이제 신민아 씨 나오고 명장 명대사들이 많이 있죠. 왜 그랬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봤어요 이건. 그 이병헌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머리 한번 쓱 넘기고 그리고 재밌었던 장면이 그 자동차 씬이 있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딱 가다가 옆에 있는 양카가 담배를 이렇게 던지고 막 가르침 뱉고 이러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분노를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이병헌이. 그래가 뒤지게 패버리고 정말 멋있게 패버리고 사이다처럼 패버리고 키를 갖다가 한강에다 던져버리죠. 그 장면이 나오는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참 괜찮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류사회와 암살입니다. 상류사회 굉장히 야한 장면 많이 나오고 좀 더러운 영화죠. 좀 더러운 장면 굉장히 많았었고 AV 그 배우도 나왔었던 영화 같은데 맞나? 암살 이건 그냥 암살 고르겠습니다. 천만 영화라서 고르는 것보다는 상류사회 너무 좀 덜 떨어지는 영화예요. 예 이거 다시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영화라서. 자 쉬리와 강철비나 쉬리나 참 사실 남북관계의 그런 걸 가지고 풀어낸 영화가 쉬리가 사실 거의 최초격이죠. 아마 97년도인가 굉장히 90년대인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윤재경 감독이었나 아무튼 그 쉬리 한석규 씨 나오고 최민식 씨 나오고 그리고 강철비가 좀 더 재밌게 잘 만들었었어요. 물론 약간 간첩을 좀 희화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오는 영화인데 강철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규, 윤재규가 아니라. 자, 옥자. 옥자도 올드보이. 봉준호 씨 감독이죠. 그리고 올드보이. 옥자도 참 잘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올드보이죠. 올드보이는 정말 무조건. 무조건이죠. 이게 사실 소설 원작인데 이게 정말 지금 봐도 나는 정말 그 우리나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올드보이는 지금 봐도 진짜? 정말 치명적인 아름다움이랄까. 내용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네, 영화 음악도 너무 예술이었어. 이건 안 듣고 갈 수가 없겠죠. 치명적인 아름다움이었던 올드보이. 유지태가 엘리베이터에 딱 가면서 최민식이 딱 눌렀는데 강혜정이랑 그런 거 나오고 마지막에 유지태가 딱 두드러면서 우린 알면서도 사랑했어 너네도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모든 복수를 마친 뒤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타가지고 척!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올드보이. 전 그래서 참 박찬욱 감독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작품이 또 한 번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우리 국내 영화로서는 저는 올드보이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장하옥령 대 너는 내 운명. 장하옥령 이제 공포 영화인데 좀 이 영화도 좀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참 너무 좋았어요. 장하옥령도.
넣는 내 운명도 이건 실화였죠. 이거 실화예요. 암 걸린 여자를 사랑하는. 맞아. 그리고 에이즈 같은 거 아니었나? 아, 암이 아니라 에이즈다.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순수한 농촌 청각으로 나왔던 황정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었던. 둘 중에 본인은 뭐 고를 거예요? 전 너는 내 운명이죠. 너는 내 운명? 저는 개인적으로 장하홍련 고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망상이었던 그런 그 반전이 있는 영화인데 장하홍련 고를게요. 예, 이거는. 자, 놈놈놈 김지훈 감독 영화죠. 그때 그 나쁜 놈이 이병헌이었고 좋은 놈이 정우성이었고 이상한 놈이 송강호였죠. 그리고 이제 그 손가락 귀신, 손가락 귀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송강호가 좀 재밌는 그런 역할로 나왔었던 영화였는데 그 좀 서부극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놈놈놈. 자, 그리고 아수라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이거 일단 캐스팅이 정말 호화 캐스팅이에요. 그죠? 황정민 씨 나오고 정우성 씨 나오고 이 두 분이 저기 곽도원 씨도 나오고 그리고 주지훈 씨도 나오고. 근데 좀 약간 그 정우성의 욕하는 연기가 좀 약간 좀 어색했어요. 정우성은 욕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욕을 안 해서 그런지. 야, 이 새끼. 예,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씨발놈아 이렇게 욕을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모습이 좀. 그리고 좀 이 영화 내에서 나왔던 이상한 그 용어 같은 게 있었는데 조지나 뱅뱅이다 뭐 이런 일을 했었나? 이상하게 여기서 자꾸 자기들끼리 막 형사들끼리 쓰는 게 예, 조지나 뱅뱅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약간 좀 몰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 아수라 아주 그냥 정말 그 아수라장의 그 아수라장이네 이거 아주 깽판 났네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든 아수라거든요. 정말 마지막에 서로 죽이고 뭐 정말 찌르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 아수라라는 영화. 별로 좋은 평은 안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저는 아수라는 재평가 받아야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혹평을 받았었는데 저는 아수라 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유 강동원의 시작이었죠. 조한선 씨와 근데 좀 귀연이 소설 이 당시에는 좀 그 귀연이 씨라는 그 소설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 귀연이표 소설이 있었어요. 이제 인터넷 그 시절이랄까 옛날에 그래가지고 좀 중학교 때 굉장히 유치해요. 존내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유치합니다. 늑대유 근데 뭐 울프 컷 해가지고 한 여자 가지고 싸우는 정말 그런 유치 뽕짝한 내용인데. 이런 그 정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귀연이 소설이. 그리고 이제 과속 스캔들이죠. 차태현 나오는 박보영 약간 약간 코드가 살짝 비스무리하긴 한데 그래도 과속 스캔들 자체가 영화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좀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딸이라고 이렇게 막 아들이라고 데리고 오고 자식이라고 데리고 오고 그랬었던 과속 스캔들. 썩소 왕석연이라는 그 아역 배우가 이렇게 썩소 남기고 많이 컸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써니 아니에요? 주홍글 씨 대 써니. 주홍글 씨 이 영화는 이제 그 고 이은주 씨 나왔었던 한석규 씨 나오고 주홍글 씨 아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재밌게 봤었는데 주홍글 씨에서 참 고 이은주 씨 연기가 참 좋았었는데 그리고 써니 요게 저기죠 그 여고생들끼리 이렇게 서로 그런 그 학창시절 때 있었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아마 써니 2도 또 나온다고 해요. 이때 강소라 씨도 나왔었고 그죠? 예. 재밌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이건 계속 생각나면 계속 봐요. 여자들이 좋아해 이 영화를. 고등학생 때 또 딱 나왔거든요. 써니 해운대 대 버닝. 버닝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 이거 좀 그 상도 받았었고 또 워낙 그 연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해운대는 사실 진짜 해운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설경구 씨 하지원 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운대에서 갑자기 이제 쓰나미가 오게 되면서 그런 이제 그 재난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가 다른 그 외국의 어떤 딥임팩트라든지 이런 재난 영화들을 짜집게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 쓰레기 영화로 손꼽히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박중원 씨 그 전에 원래 임창정 씨가 원래 캐스팅이 됐었는데 이 영화를 고사했다고 합니다. 자 해운대 저는 사실 버닝 고르고 싶거든요. 버닝 고르라도 되겠나요 여러분들? 버닝 고를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버닝 고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도저히 저 해운대는 좀 그래요. 예. 그 1987 남영동 1987에 대한 그 저기 이야기죠. 공작은 황정민이랑 저 이성민 씨 나왔었던 공작. 공작이란 영화 애초에 예고편 나왔었을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재밌는 총싸움도 좀 하고 약간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로도 다들 알고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예요. 남북의 그런 그 이야기 둘이 이제 독대하면서 그래서 서로 막 기싸움하고 그랬었던 영화인데 공작은 꼭 그거 같아.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고 그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야. 조금 지루하기도 한데 약간 소설책을 한 권 읽는 그런 느낌의 그 영화여서 전 공작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사정 볼것
없다 흑백으로 찍혔었고 박중훈 씨랑 장동건 나왔었던 옛날 영화고 리틀 포레스트 오 내가 못 봤는데 영화는 이 영화는 어때요? 영화예요. 풀밭에 가가지고 뭐 따먹고 아예 네? 뭐 무슨... 찌개도 끓여 먹고 아니 무슨 소리야 뭔 영화예요? 아 배고파지는 영화예요. 먹방 그냥 힐링 영화 음식 만들어 먹는 영화 그래요 처음으로 진짜로 처음으로 안 본 영화 나왔네 소리 막 써는 소리 막 이런 거로 되게 막 힐링 시켜주고 약간 ASMR 같은 그런 영화예요. 아 일본에 그런 영화 좀 있는데 아 일본 영화 또 원작이야 역시 내가 또 감이 좋아 나 뭔 영화 그 참고한지 알겠다 인정사진 볼 것 없다 바로 갈게요 맞죠 파수꾼대 사도세자 애비가 너를 가두고 애비를 역적이라고 하면서 사도세자 그 상자에 가둬가지고 송강호가 그 울부짖으면서 그리고 이 영화 또 1화가 유아인 씨가 또 굉장히 또 연기력 연기파 배우인데 또 땅에다가 이렇게 절하는 장면에서 머리를 그냥 수도 없이 막 박으면서 피가 쭈르륵 흘렀던 게 그게 진짜 유아인 씨 피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촬영을 한 거예요 원테이크로 쭉 그냥 갔어요 예 연기를 위해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멋있어요 그리고 파수꾼 이재훈 씨 나오고 친구들끼리 일어난 비극 같은 일인데 좀 한 명이 이제 일진 친구고 나 다른 친구가 조금 그 일진 친구의 장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 받아주고 막 이렇게 저기 하다가 서로 좀 멀어지는 그런 고등학생 때 참 이야기인데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일어날 법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연기력도 다 좋았고 이 배우들도 워낙 또 저기 충무로에서 또 불러주는 알아주는 그런 배우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한 영화 파수꾼 자 파수꾼과 사도 저는 이 둘 중에 영화 중에 무엇을 고를 것인가 저는 그래도 사도가 더 남지 않나 싶어요 예 송강호의 물오른 연기랄까 이게 참 대단했습니다 예 자 엽기적인 그녀 대 황해 엽기적인 그녀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글 웹 소설이랄까요 그 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영화화 된 건데 멜로 영화로서 굉장히 좋은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좋은 영화 음악을 남겼죠 I believe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되게 어렸을 때여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봤어요 아 봤어요? 견우라는 캐릭터 어때요? 볼만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댄 곁에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 저 타임머신에 딱 남겨가지고 견우야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차태현 씨의 그 벽 같은 영화예요 차태현 씨의 이 견우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물론 그걸로 참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 캐릭터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차태현한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황해 볼게요 황해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고 그 조선족 하정우한테 MG 갖고 온나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딱 넘어와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어떤 일에 휘말리는 마지막까지 근데 참 그 배에서 자기 부인 와이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그 하정우의 그 쓸쓸한 모습이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그리고 또 먹방을 남겼죠 하정우의 먹방을 예. 아 이게 그 영화구나 수염 야무지게 나가지고 감자 진짜 맛있게 먹는 그 하정우의 먹방의 최초의 먹방 황해에서 나온 거죠 조선족 연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연기 잘하는 게 김윤석 씨라 그래요. 실제 조선족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면가를 연기한 김윤석이 정말 조선족 같이 얘기를 한다. 조선족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다 연습하는 거겠죠? 그럼 엄청 연기파 배우지. 김윤석은 우리나라 아마 그 연기파로는 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갈 걸요. 김윤석이면 황해 고르겠습니다. 자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곡성. 자 곡성 나홍진 감독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김지훈 감독님의 영화인데 글쎄요 사이코패스 연기를 정말 야무지게 했던 장경철 역할을 했던 그 최민식 씨가 나 이 의사 아저씨 너무 불쌍했어. 시바라. 시바라로 좀 많이 알려진. 됐어 이제 그만 가봐. 시바라 불쌍해 안경 벗어봐 내가 네 새끼냐? 이 시바라 어디다 대고 반말 짓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의 저 스릴러 아저씨는 내가 운이 좋다고? 내가 봤을 때 아저씨가 운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백밀러로 서로 살인자의 눈빛을 주고받고 아 너 살인자지 아 너도 범죄자지 이래가지고 택시를 털라고 했던 그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랑 택시기사랑 그 싸우면서 그 촬영 그게 참 원테이크로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참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 장경철 역할을 했던 그 최민식 재밌었고 근데 최민식 씨가 얘기하기를 여기서 이 역할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었대요 왜냐면 그냥 일상 이 영화를 찍고 있던 도중에 일상생활 하는데 자기가 욕을 하더래는 거야 남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나 보다. 그냥 메소드 연기를 펼치는 바람에. 그리고 이병헌 씨도 정말 대단했던 게 마지막에 이렇게 그 최민식이 죽고 나서 그 도로에서 걸어 나오면서 그 소리를 이어폰을 끼면서 듣는데 감독이 지문을 이렇게 했어요. 복수를 해서 시원한데 슬픈 거야. 이렇게 복수를 해서 내가 남는 게 무엇인지. 그 최민식이 또 그때 그랬었고 그런 감정을 압니까? 딱 얘기를 했었고 넌 이미 졌어 이러면서 울면서 웃는 그 이병헌의 연기는요 우리나라에서 해낼 사람이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연기는 다시 보셔도 이 영화 다시 보셔도 여러분들 그 장면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울면서 울어요. 자 그래요. 악마를 보았다 보신 분들한테 내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비슷한 게 좀 그 살인마 재계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곡성 오컬트 장르의 영화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검은 사제들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 조금 있었는데 사실 뭐 시시부진했었고 그런 영화 정말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나홍진 감독이 참 많은 걸 내포를 해가지고 영화를 두 번 보는 사람도 있었고 세 번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속뜻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장치적으로 잘 만든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곡성이라는 영화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로 내놓으라는 그 공포 장르 중에 이제 오컬트 장르 하면 저는 곡성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곡성을 뽑을게요. 예. 자 마라톤 대 두사부일체 마라톤 이 조승우 씨가 이 지적장애 초원이 역할을 할 때 그때 나이가 아마 21살인가 22살인가 굉장히 어릴 나이였었는데 그때부터 연기에 참 그 저기 있었어요. 그 마라톤 초원이 탈이는 100만불짜리 탈이 재밌게 봤었어요. 이건 마라톤 진짜 똑같았다. 아 진짜요? 아까 그거는 진짜 안 똑같은데. 저는 좀 약간 이런 그 지적장애인 연기하는 연기자분의 연기를 잘해요 제가. 하냐 으이그 하냐 혀 잘하죠? 하냐 으이그 하냐 혀 똑같다. 예. 정우성이랑 진짜 틀렸거든요. 맨발의 기봉이. 아니에요 저 비트의 정우성 연기 잘합니다. 아니에요. 두사부일체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예요. 마라톤 차라리 7번방의 선물보다는 마라톤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사부일체도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영화죠. 이게 임창정 씨도 나왔었고 카메오로 정준호 씨의 정준호 표의 그 코미디 연기를 볼 수 있는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정웅인 씨도 라스베가스에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밌는 그런 명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그 캐릭터로 다른 그 역할에 나왔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 그 조폭 연기도 너무나도 재밌었던 두사부일체 송선미 씨도 나왔었고 여기서 자 근데 그 마라톤이 좀 더 명화에 더 남지 않나. 베를린과 변호인 베를린이 또 유승환 감독의 베를린이죠. 유승범 씨도 나오고 하정우 씨 나왔었던 간첩 이야기야.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변호인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네 알죠. 예, 그래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녹여낸 그 변호인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변호인이 더 괜찮았어요. 예. 자 비트 정우성의 좀 그 진짜 가장 아름다운 피자를 담았었던 정말 멋있었어요. 이때 고소영 씨랑 해가지고 반항아 역할로서는 아마 정우성이 최고였어요. 정우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를 찍고 아마 내가 죽었으면 정말 전설이 됐을 거다 라고 비트라는 작품에 있어서 그 정우성의 그 반항아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기력을 떠나서 오토바이 쫙 땡기면서 이렇게 터널 앞에서 팔 쫙 벌리고 가는 그 모습 그리고 멋있게 그러면서 독백을 하죠. 로미야 넌 어딨니? 진짜 못 봤거든요? 안 똑같아요. 꼭 보시길 바래요. 똑같아요. 못 봤는데 루미야, 안 똑같아. 넌 지금 어딨니? 진짜로. 예, 비트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풀어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 배웠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풀어냈었는데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영화적인 어떤 그 가치,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비트 예 대단했죠. 비트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얘 좀 지루해요. 인정합니다. 말투거리 잔혹사. 나 이거 두 개 다 봤어. 아, 둘 다 봤어요? 둘 다 봤습니다. 예, 자, 돈에 대해서 그럼 영화 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화 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당장에 큰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행동을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오빠가 해요. 나한테 하라 그래. 그 이제 주식 사기 그 담당을 맡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인간이 이제 돈에 있어서 이제 돈을 받고 추악해지는 그런 과정들이랑 이런 것들 좀 그리고 했었는데 사실 좀 많이 부족했다고 봐요.
봐요. 어, 자 말죽거리 잔혹사. 이거는 아, 사실 정말 명작이죠. 예, 네가 좋아하는 그 누아르 같은 학원물인데 권상우가 이때 굉장히 또 멋있게 나왔었고 이정진이랑 해가지고 이때는 진짜 그 학교 그 옛날 상황이 진짜 이랬어요. 그 학교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야 옥상으로 따라와 이러면서 어, 뒤지게 싸우고 또 이소룡을 또 동경하는 마음에 집구석에서 막 뒤지게 싸우고 싸운 연습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성적 떨어지니까 잉여인간이라고 있어 잉여인간 잉여인간 알아? 하면서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는 그 한가인의 좀 이쁜 앳된 모습 그리고 그 김부선 씨와 그 어, 여기 한번 만져봐 어 여기 한번 만져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또 햄버거 씨도 있었죠 햄버거 아이씨 가우상하게 우리만 아니야 가우상하게 그만해라 그러다 넌 빠져 이씨 그래서 뒤지게 쳐맞고 여기 우유 던진 새끼 나와 우유 던진 새끼 나와 아, 진짜 말죽거리 잔혹사가 훨씬 더 괜찮았었죠 근데 저영한 뇌절 안에서 참 좋아요 말죽거리 잔혹사 그러니까 오랫도록 시간이 남도록 참 좋은 영화로 더 남게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신과 함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게 참 뇌절을 해요 그냥 웹툰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냥 그렇고 마더 아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원빈 어 진짜 재밌어요 마더는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짜 재밌었어요 천우희 씨도 나왔었고 난 진짜 가슴 아팠던 게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지적장애를 가진 그 사람한테 넌 엄마도 없니? 이렇게 우는 거 김혜자 선생님이 어, 울면서 이제 왜냐면 자기는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혼신을 다했는데 넌 엄마도 없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어, 마더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마더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보면 안 되는 영화입니다 네 자 국가부도의 날 어, 실제로 이 시기를 제가 겪었었던 그 산 증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에는 하루에 진짜 몇 명이 죽어갔어 몇, 한 진짜 십몇 명이 죽어갔어 최소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부 다 퇴직당하고 진짜 어 나도 이것 때문에 목포에서 우리 집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야반도주했잖아 집에 노딱 붙고 국가부도의 날 그 IMF 그 시절을 가지고 고스란히 녹여낸 그 영화 봤으면 좋겠고요 예 참 허준호 씨의 연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고물상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자 그 IMF 그리고 뷰티 인사이드는 사실 이 영화도 굉장히 흥했었죠 예 하루하루 얼굴이 바뀌는 좀 멜로 영화로서는 좀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좀 그 영화 자체가 다루는 게 어, 다뤄지는 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장르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영화 좀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어찌 됐건 사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은 잘생긴 배우만 썼어요. 저는 그게 좀 화가 나요. 겉모습에 대한 그 편견을 바꾸려고 한 작품이었는데 대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연애하고 웃고 재밌는 그런 장면들은 전부 잘생긴 미남 배우들 쓰고 자 아무튼 뷰티 인사이드 국가의 부도의 날 근데 그래도 뷰티 인사이드 가야죠 아, 너무나도 초호화 캐스팅이었고 자 차이나타운인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죠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 이제 그 김혜수 씨가 이렇게 참 열연을 펼쳐줬던 그런 영화였고 김고은을 가지고 키우는 약간 여자판 하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좀 이해가시죠 여자판 화이 같은 그런 느낌 김혜수 씨 참 그 배 나오고 이렇게 염색도 야무지게 해가지고 연기 참 잘하셨던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꼬맹이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키워주고 여자판 화이 자 우행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동원이 이렇게 죄수인데 죽은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역할이었는데 이나영 씨가 이렇게 그 뭐 변호사였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해주고 막 그랬었던 이거 안 봤어요? 네. 이거 보면 펑펑 웁니다 전 이거 보고 울었어요 어, 이거 재밌겠다 강동원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적어놓아야겠어 우행시 이건 참 너무 슬펐어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범죄자 미화 맞아요. 어찌됐건 좀 약간 좀 억울한 사연 같은 게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 삶을 포기했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삶을 되찾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사형수들 빵봉지 씌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죽이기 전에 울부짖으면서 강동원이 어린애 마냥 저 죽기 싫어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집행관에 의해서 죽게 되는 정말 그 슬픕니다. 이 영화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7번 방의 선물 보느니 우행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행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대 아는 여자 아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재영 씨가 또 그 장진 감독의 또 페르소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나영 씨랑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는 여자라는 영화를 이제 찍었었는데 되게 재밌는 멜로물이었습니다 퇴물 야구선수로 아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는 여자 그리고 이제 바람이라는 영화 이게 학원물이고 한데 좀 말죽거리 잔혹사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의 맞아. 어떤 그리고 이제 그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그 정우 씨의 이 나레이션으로 시작됐었던 이 영화 참 재밌었습니다. 뭔가 힘을 많이 뺀 그런 느낌의 한국 영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의 재밌었어요. 참 학생들이 보면은 참 황당함. 좋아할 만한 참 중고딩들이 보면 환장하는 힘을 많이 뺀 크로우즈 제로 같은 그런 진짜 되게 재밌어요. 그죠? 바람이란 영화. 바람 고르겠습니다. 자, 집으로 영화 집으로 유승호의 어릴 적 아역 시절 연기를 볼 수 있었던 이 할머니와의 연기. 이 할머니는 사실 일반인이었었는데 말 못 하시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는 집으로라는 영화. 참 싸가지 없었어요, 이때. 진짜 애새끼. 싸가지 없는 애새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저 씨발 새끼 하면서 존나 욕했었는데 어렸을 때 영화 보면서 참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집으로. 자, 그리고 관상 나오죠. 얼마 전에 봤었던 영화 이거였다 그랬었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봤었던. 자, 설명해 주시죠. 그냥 관상 보는 거예요. 예? 아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빠 해요. 아니 최근에 봤다면서. 네 봤어요. 그럼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정재 아저씨가 나쁜 놈이에요. 네. 여기서 왕을 뒤통수 치고 자기가 제일 세지려고 하거든요. 휴양대군. 네. 예. 그 관상에 대한 거예요. 닥치래서 나 그냥 나. 예. 주세요 그냥. 닥치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관상이라는 영화. 그래서 수양대운 나오는 신이 굉장히 좀 그 큰 신이었죠. 그리고 또 관상이 이게 좀 사람 얼굴 그 관상을 보고 관상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 다 닥치래. 예, 둘 다 닥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관상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초록물고기. 제가 말했던 그 초록물고기. 초록물고기 정말 저는 왜 이 영화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대로 만든 그 명작 중에 하나로 저는 아마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록물고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석규 씨가 나와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 통화하는 그 신이 있어요. 그 조폭 이야기인데 그 빠꾸 없는 조폭의 이야기인데 그 조폭이 또 이렇게 그 보스의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한석규 씨가 나오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초록물고기는 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초록물고기. 그리고 광해. 광해도 스토리 탄탄하고 사실 또 뭐 천만 영화였었고 이병헌이 참 연기를 잘했었죠. 이때 똑같은 얼굴을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초록물고기가 작품성은 헐 배해줬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파이란과 해바라기. 해바라기랑 파이란. 근데 전 사실 이 영화도 갈리네 약간. 여러분은 닥전을 외치실 거예요. 근데 파이란은 여러분들 진짜로 최민식 씨의 그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최민식 씨가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파이란이라는 영화 자체가 장백지 씨랑 멜로 영화였어요. 근데 둘은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진짜 그 가슴 뭉클해 가슴 아픈 영화거든요. 파이란이라는 영화. 그 선착장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쫙 피면서 장백지를 생각하면서 우는 그 최민식 그 연기는 아직까지도 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슬픈 영화예요. 가슴 미어지는 정말 그런 날카로운 영화. 파이라는 영화. 근데 장백지 씨는 나중에 그 일화가 이거 영화를 찍을 때 이제 외국 배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찍을 때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듣고 좀 많이 배우를 케어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푸대접을 했다는 거야. 한국에 와가지고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너무 개고생하고 추운데 진짜 거의 케어를 거의 못 받고 그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다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한국이랑 일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그런 그 코멘트를 달았었던 파이란 영화. 장백지 씨 근데 또 나중에 또 워낙에 또 사생활이 또 좌깟했었죠. 아주 좀 더러웠었죠. 자 아무튼 뭐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참 그 김래원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단연 탑으로 꼽는 해바라기라는 영화. 형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했냐? 연기 참 잘하시네요. 네. 예, 아프리카의 전도연이네요. 네. 예, 참 감사합니다. 연기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참 모든 내용들이 참 그 기억에 남는 그런 해바라기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요. 파이랑 고를게요. 죄송한데. 자, 동감이라는 영화. 이 영화의 OST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또 발라드계에도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인 그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죠. 유지태 씨랑 그 김하늘 씨 나왔었던 동감이라는 영화. 참 색채감이 굉장히 좀 그 파스텔 톤에 좀 약간 색감이 좀 빠진 듯한 그런 그 영화였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럭키라는 영화는 좀 코믹 영화로서 굉장히 저는 좀 작품성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들어요. 코미디라고 이게 작품성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을 잃어 버린 킬러의 그 이야기가 너무 유해진 씨가 연기를 너무 잘했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뭐 기억을 찾지 못해가지고 뭐 김밥 나라에서 이제 갑자기 김밥을 정말 재능, 칼같이 썰고 또 나중에 기억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멜로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좀 전
개인적으로 럭키가 좀 잘 만든 코미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태양은 없다. 와, 그리고 도둑들. 우리나라의 그 하이퍼 무비 중에 하나예요. 하이퍼 무비란 이렇게 뭐 중간 훔치고 뭐 이런 그 대표적인 하이퍼 무비로서 손색이 없는 도둑들이라는 영화인데 좀 타짜를 살짝 오마주한 느낌도 조금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재밌었어요. 네, 나름대로 재밌었던 그 도둑들. 일단 캐스팅 자체가 굉장히 초호화 캐스팅이었고, 자, 태양은 없다라는 이제 영화는 이제 90년대에 나왔었던 정우성과 그 이정재 씨. 이 영화를 필두로 해가지고 둘이서 친구 관계를 지금까지도 이어간다는. 예. 둘이 근데 절대로 말은 안 놓는다 그래요. 오래 지내기 위해서겠죠 아무래도. 난 진짜 나중에 더 늦지 않게 태양은 없다 2가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그 영화 그 음악도 그 아시죠? 그 노래가 나왔었던 태양은 없다. 저는 좀 상징성이 그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둑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이퍼무비니까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그 저기 그 뭐 일레븐이라 그러죠? 그 저 예 세븐일레븐 오션스 일레븐. 자, 스물과 스물과 끝까지 간다. 예, 스물은 이제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죠. 스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명대사가 누나 엉덩이에 내 고추 비비고 싶어요라고. 그 대사 아시나요? 네, 김하늘이 했었던. 예, 누나 고추에 내 누나 엉덩이에 내 고추 비비고 싶어요 했었던. 예. 그 스무 살 때의 그 풋풋함과 이런 그 참 배우들끼리 케미도 좋았었고 나름대로 볼만했었던 청춘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였었죠. 스물. 자, 그리고 끝까지 간다. 이거는 다쿠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각본이 너무 좋았어요. 영화 자체가. 끝까지 간다는 정말 숨을 졸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서스펜션이 싹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끝까지 간다. 정말 재밌었어요. 이거 저기 뭐야 조진웅 씨도 나왔는데 부패 경찰이 잘못한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람 진짜 피 말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간다 고르겠습니다. 코코카카. 알아요. 이거 올드보이가 일본 그 저기 만화를 원작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올드보이는 그 영화 나왔을 때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랬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 그 엄청 앞서간 영화임에도 그러니까 진짜 난 정말 한국사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 솔직히 올드보이는. 우리는 알면서 사랑했어. 너네도 그럴 수 있을까? 올드보이 하겠습니다. 예. 아, 오대수. 오늘만 대충 사는 남자, 오대수.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 주관대로 이제 좀 해봤습니다. 아, 월드컵 1위는 타짜네. 슈퍼컵 1위는 극한직업. 슈퍼컵은 뭐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꼽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순위 조정 못하게 만드는 거. 근데 좀 초딩들이 월드컵을 많이 해, 얘들아. 초딩컵이야, 사실은. 외국 영화는 봐봐. 어벤져스. 마블. 그리고 엘사. 내가 내 말이 맞지? 초딩픽이야. 초딩픽. 사실 솔직히 얘들아, 저리가 없었으면 더 길어졌었을걸? 내가 진짜 이제 한 50개 정도 소개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50개는 아니고 이제 한 영화 100 한 80 정도 갔었을 거야. 저리 때문에 눈치 보여가지고 내가